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9월 견적표를 가져왔어요. 월간 견적이라 하기에는 5월 끝날 때가 됐으니까 주간 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분량이 적을 거예요. AMD 쪽에 중저가에 살만한 제품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최고가나 아니면 70 라인업이 지금 전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량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다가 추석 끝나고 월간 견적을 새로 다듬어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생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편도선염에 걸려 있거든요. 조금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40만원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여기가 30만원대 40만원대였어요 아시다시피 제품이 3200G 뭐 아니면 2200G가 들어갔었는데, 3200G든 2200G든 지금 품절 상태입니다. 2200은 단종이고요. 그렇다고 3400을 쓰자니 가격적으로 4350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라이젠 르누아르라고 아시나요? 르누아르가 지금 이제 소비자가 그냥 단품으로도 살 수 있게 OEM 제품이 아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르누아르를 넣고 한번 짜봤어요. 르누아르 4350G 같은 경우에는 3100보다 조금 더 좋은 CPU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이 매우 잘 되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간단한 캐주얼 게임 정도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뭐 피파라든지 아니면은 오버워치 이런 건 돌아가요. 뭐 풀업으로 빵빵하게 돌아간다는 얘기 못하겠지만, 보드는 얘 같은 경우에는 A320 사용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A520 M-A Pro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요거 제품이 만약에 없다면은 아수스 프라임 A520 M-K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요거 두개 가지고 4650G까지는 클럭 저하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 쓰더라도 CPU의 온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쿨러도 따로 변경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참고로 A520 M-A Pro 같은 경우에는 아마 DVI 플러스 HDMI일 거고요. 이 밑에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RGB 플러스 HDMI입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면은 HDMI 포트이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를 HDMI 포트가 있는 제품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기가 두 개를 집어넣었는데요. 조금 더 뭐 좀 큰 용량의 SF 파일을 많이 불러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간단한 뭐 포토샵 같은 그런 작업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8 곱하기 2개에서 16기가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램오버 하고 안 하고 워낙 퍼포먼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오버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오버를 할 줄 몰라서 손을 대지 않더라도 듀얼 킷, 그러니까 꼭 두 개로 짝지어서 넣으셔야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래픽 카드는 그냥 백업할 내장 그래픽을 사용을 하고요. SSD 같은 경우는 웨스턴 디지털 250기가를 추천드립니다. 요게 지금 현 시점에서 MS500보다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둘 성능 차이는 크게 없고 뭐 수명이나 이런 것도 별 차이가 없는데 분량은 확실히 웬디 블루가 조금 적은 편이라서 저는 MS500보다는 웬디 블루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용량이 부족하시다면 500기가로 올리셔도 괜찮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W를 썼는데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애초에 뭐 스탠다드급 350, 400 여기 멀쩡한 제품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산을 아끼겠다고 뭐 1만원, 2만원 좀 아낄 수 있겠죠. 저 밑에급을 쳐다보면은 멀쩡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최소 마지노선이 적으라고 생각해요. 저걸 가야 확실하게 불량률이 줄어들어요. 파워를 오래 쓸 수 있고. 그래서 용량이 이만큼 필요 없지만 어지간해서는 많이 클래시 2 500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FSP 하이퍼K 500 요 제품도 그럭저럭 괜찮기 때문에 이 양자 태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제가 H300 미니를 넣어놨는데 꼭 저거 쓸 필요 없이 뭐 그 옆에 있는 M60 메쉬 케이스로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발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케이스 다 어울려요. 아무거나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요 견적의 평가를 하자면은
4350G는 꽤나 뛰어난 CPU 성능으로, 그러니까 4코어 8스레드 성능, 3300X보다 조금 부족한 성능, 뭐 그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CPU와 부하가 좀 큰 고용량 Excel 파일을 열거나 아니면 간단한 포토샵 작업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CPU입니다. 가격이 그만큼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요. 그런데다가 내장 그래픽도 좋기 때문에 간단한 사무용 플러스 뭐 영화 보기 아니면 내장 그래픽으로 간단한 게임 이런 용도로 쓰실 때 이 제품 사시면 괜찮을 겁니다. 일반 기준 합계 금액은 45만원 정도고요. 저거는 일단 공인비가 포함되지 않은 견적이기 때문에 공인비가 추가된다면 한 5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0-50만원대 사무용 영상 감상용 캐주얼 게임용 견적 봤고요. 그 다음 견적을 한번 넘어갈게요. 70만원대로 넘어갑니다. 60만원대도 뭐 여기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선 CPU는 두 가지로 넣어놨어요. 요새 9400F가 뭐 슬금슬금 가격이 내리기도 했고 딴 것들은 오히려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살만한 가격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9100F는 여전히 뭐 요 가격 10만원 이하의 가격에서 경쟁자가 없는 제품이고요. 양자택일 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무슨 차이예요? 위에 거는 6코어고요 밑에 거는 4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신 게임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 최소 9400F로 가셔야 되고요. 좀 고사양 게임 뭐 배틀그라운드부터 저걸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워전도 저거 이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굿게임 롤이나 아니면 뭐 피파 좀 나온 지 됐는 거 있잖아요. 카스 이런 거 그런 종류의 게임 스타2 같은 거 그런 거 하실 때는 이 9100F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택일 하시고요. 쿨러는 둘 다 기본 쿨러 써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저소음을 원하신다면은 이제 쿨러 하나 달아주면 좋겠죠. 보드 같은 경우에도 H310M-ProVD 플러스 쓰시면 되는데 요새 H310에 뭐 R2 버전 붙어서 나온 애들 좀 있거든요. 아니면 뭐 C 붙어서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은 전부 다 그 원가 절감형이기 때문에 비추천합니다. 만약에 H310M-ProVD를 구할 수가 없다면은 기가바이트의 제품 중에 뭐 DSV인가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제품 기억이 안 나는데 듀러블 에디션 중에서 그거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B360M- 바퀴포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삼성전자 8기가 2개 메모리를 집어넣어 놨는데 요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난 롤밖에 안 한다 그러시면은 4기가 2개 넣어도 되겠지만 나중에 어떤 게임 할지 모르니까 8기가 2개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RX570을 저는 놔줬어요. RX570이 가격이 또 소폭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3만원 더 보태면은 지금 1650 슈퍼를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차이 난다고 하면 한 5만원까지도 차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돈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올라가고 전선비도 훨씬 좋기 때문에 1650 슈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1650 슈퍼는 이전에 추천하던 뭐 조테크나 EMTEC이 아니라 요번에는 보시다시피 기가바이트 걸 넣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다른 제품들 지금 품절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거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AS 조금 신경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수스 터프 게이밍 1650 슈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택일 하세요. SSD는 4-50만대와 똑같은 웬디 블루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MS500하고 별 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용량이 필요하신 분은 500으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 클래시 2 500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FSP 하이퍼 K 쓰셔도 괜찮아요. 이 둘 다 스탠다드급에서는 정말 분량이 낮고 검증이 된 파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둡지 않게 그 잘만 파워 싸던데요 에코 파워 싸던데요 이러면서 들고 오지 마세요. 별로예요. 마닉도 클래시 2 빼고 밑에 사이클론 이런 건 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딱 찍어준 요 둘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거는 이제 마이크로닉스 M60을 선택했는데요. 꼭 이 케이스 갈 필요 없이 뭐 아이구즈 케이스 가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저 3만원 정도 가격에서 조그마한 게 없어요. 저게 그나마 강판이 딴 애들보다 0.05mm라도 조금 더 두꺼운 편이고 마감도 약간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요 제품 저는 3만원대에서는 가장 좋다 생각하고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품 평가를 보자면 9100F 쪽을 고르신 분은 굿게임, 캐주얼게임, 마영정, 피파, 카스, 뭐 스타2 요런거 즐길 때는 아주 적합합니다. 다만 좀 고사양 게임을 할 때는
이게 CPU가 부족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먼헌, 디비전, 아니면 뭐 배크 이런 것들도 다 6코어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 4코어짜리는 부족해요. 그럴 때는 이제 9400F 요걸로 넘어가실 때는 중업 혹은 중하업으로 웬만한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는 있어요. 원활하게 한다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옵션 타입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요. 어찌됐든 여러분 좋아하는 배그라든지 아니면은 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몬스터 헌터 3타로 이런거 하옵션으로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임을 주로 즐기냐에 따라서 유저분들이 선택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FHD에서만 적합한 거예요. QHD 모니터 이런 거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게임할 때는 비추천드립니다. 중저사양 FHD에서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한 P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 기준 합계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 공비를 포함하면 75만원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90에서 150만원 사이 견적을 여러분한테 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인텔 견적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 AMD 측의 3300X와 3600이 현재 품절에 가까운 시점이라서 매우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1400보다도 무려 2만원, 3만원 더 비싸요. 3600이. 둘이 비등비등한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 견적만 내어드리고 추석 끝나고 일부 물량이 3600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견적을 AMD, 인텔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샵, 영상 편집 이런 거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FHD 게이밍 할 때는 조금 여유로워요. 확실히 이 전 사양보다는 70만원대보다는 100, 한 20, 30 넘어가서 2060 넘으면 풀업으로도 FHD에서는 게이밍을 즐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1600K를 혹시나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떼쟁이 많은 게임들 있잖아요. 와우, 뭐 로스트아크, 그 뭐 있죠? 아이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배그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확실하게 프레임 방어를 잘 해주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한번 견적을 보도록 하죠. 견적은 우선 기본은 1400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1400F를 가셔도 괜찮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1400하고 1400F가 5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1400 가는 게 조금 더 나아요. 1600K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떼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MMORPG 위주로 하시거나 아니면 배틀그라운드 같은 FSP 게임 최소 프레임 방어를 잘 해야 되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1600K를 가면 좋습니다. 다만 이쪽은 가성비가 안 좋아요. 1700F는 뭔가요? 1700F는 이제 영상 편집 아니면 좀 더 작업 쪽에 최적화되는 분들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한다든지 게임을 즐기더라도 뭐 딴 거 하면서 게임을 즐긴다 하시는 분은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1700F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CPU는 본인 용대에 따라서 맞춰서 가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도 CPU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CPU가 1400이나 1400F의 경우에는 기본 쿨러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이 저소음을 원하신다면 트리니티 달아주시면 좋겠죠. 1400 정도에 1600K를 간다 그러면은 아니면 1700F요 그러면 CT360 쓰세요. 여기서 막 비싼 순행 쿨러 쓰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3열 순행 달아 쓰시면 이제 1600K를 오버하거나 아니면 1700F를 좀 과하게 갈구더라도 충분히 제성능을 뽑아주면서 80도 정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공랭으로는 조금 버거운 편이에요. 물론 공랭 대장 끝 달면 커버가 되겠지만 공랭 대장이 오히려 CT360보다 비싼 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CT360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년 안에 터지면은 그걸로 피해 입은 부품은 전부 다 새 제품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쓰시고요. 보통 한 200개 중에 한 개쯤 터져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400을 쓴다면 저는 ASUS 프라임 B460M-A를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H410G에서 좀 쓸만한 제품은 8만원 중반에서 9만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근데 거기서 2만원만 더 주면은 레인 숫자가 많아서 더 많은 장치를 달 수 있고 메모리 슬롯이 4개인데다가 그다가 전원부도 좀 더 강력해지고 거기에 방열판까지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2만원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커요. 그래서 저는 치킨 한 마리 먹지 않고 H410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B460N-A에 1400 조합자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운 메인보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미 뜯기까지 했어요. 보이실지 잘 모르는데 요 제품이 토피도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 제품 보면은 그 박격포랑 똑같아요. 전원부가 박격포랑 똑같은 페이지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뭔 얘기죠? 1700F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지금 방열판이 없는 건 제가 뜯은 거라서 없는 거고, 방열판도 이렇게 박격포만큼 뚜껍하고 동일한 방열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랜칩셋하고 사운드 칩셋을 다 확인해봤는데 박격포는 그냥 똑같아요. 2.5기가 랜 그리고 ALC1200 요 사운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풀사이즈 보던데도 박격포보다 만원 쌉니다. 그래서 이 견적에서 뭐 스틸레전드? 꺼지라고 하세요. 박격포 꺼지라고 하세요. 토피도를 넣었습니다. 가성비가 우선 아닙니까? 모든 면이 똑같은데 근데다가 장보드인데다가 만원이 더 싸요. 그래서 저는 토피도 추천드립니다. 뭐 쓸 때 1700F를 오버클럭 안하고 쓰거나 아니면 1400이나 1500을 쓸건데 조금 고급 보드를 사용해서 뭐 사운드나 랜에 강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토피도 추천드릴게요. 근데 그 스틸레전더 전원부가 드라이브 버스라서 제일 좋다고 안했어요. 그래도 왜 뺐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에즈락을 특별히 싫어해서라기보다 에즈락이 아무래도 램 소켓 분량도 좀 잦은 편이고, 최근에 바이오스 문제 때문에 두 번 정도 아시다시피 뭐 클럭이 뭐 고정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빼버렸어 스틸레전드. 그러면 마지막 또 버드는 뭔가요? 마지막 MSI Z40A-Pro는 1600K 오버용 보드예요. 혹은 1700F를 넣고 램오버를 하고 쓰기 위한 보드입니다. 요걸로 가실 때는 진짜 게임 프레임이 방어가 잘 돼요. 평균 프레임 앞에 애들 램오버 안 있는 보드보다 10%에서 15% 정도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할 때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비용적으로는 한 8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 생각해 하시는 분한테는 저 보드를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혹시나 주식 하시는 분은 1600K에 요 보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CPU 오버 좀 했으시면 좋아요. 램은 뭐 램 오버를 하든 안 하든 삼성 메모리가 아무래도 불량률도 낮은 편이고 호환성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 온리로 하겠습니다. 물론 국민램 오버하기 위해서라도 요걸 넣는 편이긴 하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적 액수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90만원 견적을 원하시면은 이걸 가시는 거예요. 1660 슈퍼. 그냥 1660. 1660 슈퍼가 왜 빠졌어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저도 1660 슈퍼가 조금 더 좋은 건 아는데 현 시점에서 1660 슈퍼가 채굴 때문에 좀 괜찮은 애들 대부분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도 별로 안 괜찮은데 가격이 좀 오른 편입니다. 만원에서 만오천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1660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얘네는 5천원 정도 올랐고 걔네는 만원, 만오천원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가성비 자체가 1660이 더 좋아요. 제가 엊그제 올려줬던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둘이 성능 차이도 별로 없고 어차피 1660에서 안 되는 건 1660 슈퍼에서도 안 되니까 요 두 제품 중에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MTEC HV 1660 스톰엑스 듀얼 V2는 V2 붙었는 게 원가 절감형인 걸 아시죠? 근데 원가 절감형이라고 해도 요 앞에 그냥 V2 없는 제품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제품이에요. 요건 사셔도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UDV5C는 막 좋아서 사라기보다 판매물이 많습니다. 혹시 요 EMTEC 제품이 품절이 된다면 요거 사시면 될 것 같아서 대처품으로 넣어놨습니다. SSD는 70만원대하고 설명이 똑같습니다. 웬디블루 가성비도 좋고 분량이 낮은 제품, MS500보다 웬디블루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요놈을 추천드리고요. SSD는 어지간하면 너무 저가형 쓰지 마세요. D램 리스 제품은 D램 리스가 문제가 아니고 컨트롤러 자체도 그 여러분 널리 쓰이는 제품들 있죠? 저 실모 좀 싸구려 컨트롤러 그런 거 쓰기 때문에 분량이 좀 잘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 둘이가 마지노선이라 보고 이 둘 중에서 싼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웬디 물론 추천드리고 혹시 용량이 부족하시다면 이거 500기가짜리로 증설해서 사시면 좋을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90만원대에서는 뭐 마니클래시2 600 가든지 아니면은 500 가도 상관없고요.
시소닉 SCB3550GB 가셔도 괜찮습니다. 양자 택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S700 에스프레소 정도로 조금 상향 잡아주면은 좀 더 조용하고 괜찮은 쿨링, 그리고 LED도 끌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고요. 예산이 빡빡하다 싶으면은 M60으로 낮추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90만원 견적의 평가는 3600을 오버하지 않는 이상 1400F가 더 매끄러운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고, 현재 시점에서 1400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 놈을 추천을 드리고요. 배그, 모논, 디비전, 로아, 거다가 워존 이런 CPU도 좀 타는 게임, 그런 것도 다 중업 정도에서는 잘 돌아가요. 중업, 중상업에서는요. 물론 FHD 기준이에요. 1600K랑 오버하지 않으면 한 10% 12%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좋게 게이밍 제품으로 짜서 쓸 수 있는 견적이라고 봅니다. 기쿨 기준으로 1400과 1660 조합을 하면 90만원 채 하지 않는 88만원 정도의 부품각이 나오고, 여러분 공임비 포함하게 된다면 90만원 초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견적은 이제 110만원 견적인데요. 1400을 가는 거는 동일하고, 거기에 뭐 겜맥스를 쓰든 안 쓰든 아니면 기쿨을 쓰든 양자 택일 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토피도 기준으로 짰습니다. 메모리는 똑같이 8기가 두 개를 넣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픽카드를 조텍 2060 플렉스를 넣었어요. 이 플렉스 제품이 단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고주파가 좀 잦은 편이에요. 소음에 민감하시면은 사는 걸 조금 비추천드리고, 차라리 밑에 갤럭시 화이트 DEX 가는 거 추천드려요. 참고로 EX 안 붙은 제품하고 EX 붙은 제품하고는 품질이 다릅니다. 근데 싸요. 지금 보시면은 그 플렉스가 좀 많이 쌉니다. 맞죠? 4만원 가까이 싸죠. 그러다 보니까 소음에 민감하지 않다면 조텍 플렉스 가서 2060에 성능을 만끽한 거 꽤나 괜찮은 선택이에요. 1660 대비 20%도 조금 넘는 성능이 증가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견적부터는 PN98A SSD 500GB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M.2 방열판이 토피도에는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M.2 온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돈 조금만 더 투자하면 확실히 게임 로딩이 빨라지는 그 NVMe SSD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조립하기도 좀 편한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 강력 추천합니다. 물론 예산은 다소 증가하겠지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600W로 1600W로도 커버되고, 아니면 시소닉 SCB3550 쓰셔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1400 플러스 2060은 케이스는 제가 좀 DLX480 같은 좀 과한 걸 넣어놨는데, DLX21이나 마찬가지로 S700 혹은 M60으로 좀 낮춰 잡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대부분 게임에서 상업, 최상업, FHD 환경에서는 100프레임 정도도 뽑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이제 배그라든지 뭐 오버워치 아니면은 워존 그런 고사양 게임들 다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PC방 다닐 필요 없이 집에서도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게임을 한다, 나는 스팀 고사양 게임도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이 정도가 권장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게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견적으로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0 플러스 2060 그리고 겜맥 쿨러를 달았을 때 약 111만원 정도로, 공비를 포함하면 한 115만원 정도, 120만원 채하지 않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본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아니면은 떼쟁 하는 MMORPG 혹은 이제 또 FPS 게임 중에서 프레임 방어가 아주 중요시 되는 분들을 위한 견적이에요. 1600K 가시고 쿨러는 CT360 혹은 1700F 가시고 쿨러는 CT360 그렇게 가시고요. 보드는 Z490A 프로를 가주세요. 요놈이 1600K 오버아웃 정도까지 잘 버텨요. 1700K 오버할 때 오버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렴하지만 램 오버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MSI 저렴한 제품들이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가격도 뭐 22만원 크게 비싼 편 아니고, 메모리는 당연히 램오버를 할 거니까 삼성 메모리 써서 국민 오버 해주시고요. 3400에서 3600 정도는 쉽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램타는 18, 21, 21, 21, 44 넣으시면 돼요. 전압은 1.35 혹은 1.4 정도까지. 그래픽카드는 2060 슈퍼 갤럭시 EX 화이트를 넣었는데요. 사실 저는 2060 슈퍼도 요새는 이제 슬슬 사기에 애매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달 뒤부터 3070이 출시될 예정인데 여기서 20만원만 더 주면은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존버 탈 수 있으면은 사실 지금 시점에 사는 것보다 한 달하고 보름 뒤쯤에 컴퓨터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한 달 뒤에 출시한다고 해도 한 달 뒤에 바로 싸진 않거든요. 한 달하고 한 보름쯤 걸릴까요? 근데 당장 컴퓨터 사셔야 되는 분들은 급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2060 슈퍼까지는 심각하게 호구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흑우 느낌이 있어요. 요거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제품, 좀 더 조용한 제품, 조금 더 AS 잘된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엔텍 HV2060 슈퍼 블랙 몬스터 V2 가시면 됩니다. 이 V2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절감형이긴 한데 2060 슈퍼에서는 V2 버전을 바꿔봤자 쿨링 시스템만 조금 하향을 먹었고 전원부나 기판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SSD는 여전히 삼성 PM98A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게 970 EVO 플러스 OEM 제품입니다. NVMe 제품이고 기본 속도가 3500 정도 읽기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확실히 게임 로딩이 좀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부팅이나 뭐 인터넷 창려하는 거 이런 데서는 별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빡빡하면은 왠지 블루 500기가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AS 기간이 이거는 1년밖에 안 되잖아요. 병행 수입이라서 좀 찝찝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970 EVO 플러스 말고 그냥 970 EVO 요거 하시면은 AS 기간이 좀 넉넉해지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2060 슈퍼와 뭐 1700F 아니면 1600K 오버클럭 한다고 했을 때는 꽤나 전력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클래시2 700W 정도로 써주시거나 아니면 전기세를 잡기 위해서 시소닉 GM650 정도 써주시면은 확실히 전기세 10% 정도 잡으면서 형광등 하나 그러니까 약 32W 정도를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한 3-4년 쓰면 요 차액만큼 커버를 쳐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케이스를 골라서 드려야 돼요. 이 앞에 M60이나 CT, 그러니까 S7만 못 써요. DLS480 혹은 DLX21 혹은 S830 셋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S830이 가장 저렴하고 현재 시점에서 DLX21은 품절이기 때문에 DLX480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LX480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상단 3열 순행이 아주 원활하게 장착이 되고 강판 평균 두께도 0.8T에 가까울 정도로 꽤나 두꺼운 편이고요. 근데다가 기본 펜의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LED를 끌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주는 편이고. 그러다가 또 뭐요? 도어형 케이스잖아요. 이거 8만원 치고는 이거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나마 이거 뒤통수 칠 수 있는 거는 이제 DLX21이에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 제가 어지간하면 겹치게 잘 안 어울릴 편인데 얘네 둘이는 진짜 괜찮은 편이라서 뭐 하나 있으면은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베스트예요. 여러분이 케이스에 돈 좀 쓸 생각이 있다면 물론 뭐 예산 아끼겠다면 S830 가시고요. 여튼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보면은 가성비는 3600을 쓴 것보다 약 20만원 가까이 나빠집니다. 좀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AMD 쪽 하면 이거보다 20만원 싸게 짤 수가 있다고요. 한 120만원, 130만원 사이에요. 하지만 평균 프레임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한 5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 높게 나와요. 근데 최소 프레임은 10%에서 15% 더 높게 나옵니다. 훨씬 방어를 잘 해줘요. 특히 램오버 영향을 크게 받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 아니면 롤 같은 게임, 롤도 램오버 영향 많이 받아요. 그네들은 20% 30% 가까이 프레임이 뻥튀기 되거나 아니면 최소 프레임을 방어를 더 해주거든요.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저한테 뭐 144 방어되나요 144 방어되나요 그러잖아요. 쟤네가 144 방어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100프레임 방어는 하게 막아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한테도 아시다시피 깡클럭이 중요하잖아요. 주식은 그리고 반응성이 중요하고 램오버 깡클럭 둘 다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 용도로 쓰시는 분한테는 아주 적합한 그런 오버클럭 핏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냥 평범하게 가성비 잡겠다면 요 전에 견적으로 가시거나 이 견적에서 그냥 그래픽카드만 2060 슈퍼로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총 액수 같은 경우에는 1600K에 2060 슈퍼 그리고 Z보드 순행쿨러 넣었을 때 152만원 정도 하고요. 1700F로 변경했을 때는 160만원 정도예요. 1700F로 가는 게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여튼 요 정도 가격이 나오고 뭐 공비를 포함하면 한 4-5만원 더 붙겠죠. 대충 90에서 150만원 인텔 견적 고사양 중상업 게이밍 그리고 주식 거기다가 포토샵 영상 편집까지 다 할 수 있는
PC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탁 뛰어요. 중간에 또 애매하게 없어요. 왜? 지금 70 라인업이 없거든요. 2070 슈퍼 있잖아요. 지금 2070 슈퍼 사면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달 뒤에 신제품 나오거든요. 순식간에 중고값 박살나고, 와, 똑같은 가격에 성능 30% 더 좋은 게 나왔는데 한 달만 참을 걸, 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애초에 중간 견적은 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240부터 330만 인텔 견적 한번 봅시다. 인텔 1700이나 900K 요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1700KF, 뭐 1700K, 1850K, 1900K 다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싹 문둥그려서 요 안에 짜놨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CPU에 좀 더 힘을 실었기 때문에 원컴 방송,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CPU를 이용한 연산, 거기다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중 실행, 가상화 이런 데 적합한 제품이에요. 쉽게 말해 CPU에 진짜 힘을 많이 실었다, 좀 더 멀티 능력이 좋아졌다, 그런데다가 그래픽카드도 얼마 전에 출시한 3080을 집어넣었습니다. 게이밍 성능도 매우 뛰어나요. 이제는 QHD 70에서 100이 아니고 144 게이밍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능이 2080하고 비교했을 때 약 60% 가까이 증가했어요. 50-60% 가까이. 그래서 프레임이 확 뛰었거든요. 2080Ti랑 비교해도 약 20% 가까이 성능이 좋은 게 308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염원하던 QHD 144 모니터 사면 안 되나요?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4K 60도 얼추 나옵니다. 60. 4K 60이나 QHD 144가 가능해졌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견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CPU는 기본적으로 1700KF를 추천드립니다. 뭐 1700K 써도 되고 뭐 1700K 어벤져스 에디션 써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싼 거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 1700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성비 잡고 싶고 나는 CPU 오버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분한테 1700F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1850K는 뭐예요? 내가 좀 더 CPU의 멀티 성능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성비를 잡아야 된다 하시는 분은 1850K. 나는 가성비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쓸래요 하시는 분은 1900K가 되겠죠. 가격은 제법 차이가 좀 있어요. 45만원, 42만원, 58만원, 68만원으로 좀 차이가 있네요. 사실 저는 이 중에서 이제는 이제 1700F는 가격이 좀 올라서 애매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1700KF 쓰시거나 아니면은 1850K 쓰시는 거 정도 추천하네요. 둘이 격차는 13만원이 됩니다. 코어 숫자 두 개가 더 증가해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CPU면은 그냥 기본의 NMX, 리큐맥스 360입니다. 3열 라디 짭수고 일체형 순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X63보다 쿨링이 약간 부족합니다. 한 1-2도 격차로 지는데요. 그래도 꽤나 괜찮고 5년의 AS를 지원해줍니다. 여러분이 중립 사양의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크라켄 X63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이게 1900K나 1850K쯤 되면 이게 그냥 최소 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 X73으로 가면 됩니다. 사실상 1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일단 오버클럭 할 때는 1-2도 아쉬울 때가 많기 때문에요. 네, 쿨러는 이 셋 중에 가세요. 어줍지 않은 공랭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제품들에서 1700F 빼고는 사실 오버클럭을 했을 때 공랭 쿨러가 버티지를 못해요. K버전 사면서 오버 안 한다? 그건 좀 웃긴 얘기고, 오버 안 할 거면 1700F 가고 공랭 대장급 농협 D15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닌 상 요 순행 중에서 세 개 중에 선택하시면 베스트겠네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늘 추천하던 게임 엣지가 품절입니다. 품절되고 일주일이 지난데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가바이트 Z490 어로스 엘리트를 추천드립니다. 게임 엣지하고 품질이 매우 비슷하고요. 램 오버나 CPU 오버도 비슷하게 되는 편입니다. 게임 엣지가 들어오면 그걸로 다시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터프 게이밍 Z490 플러스를 넣어놨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램오버가 게이밍 엣지나 어로스 엘리트보다는 조금 덜 되는 편이에요. 한 100-150 정도 덜 들어갑니다. 다만 그 방열판이 앞에 얘기했던 두 놈보다 조금 더 크고 발열 해소가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온도는 약간 더 착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1850K 넣고 싶고, 뭐 나는 오버는 크게 생각 안 하고 국민 오버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안정적인 거 원한다 그러면 요거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아펙스 넣어놨는데 이 아펙스는 그냥 내가 미친듯이 오버 해보겠다, 최대한 램 오버 땡기고
CPU보다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서 게임 프레임 빡빡하게 땡겨가겠다 하시는 분한테 강력 추천한 제품입니다. 저도 실사용하고 있고 분명히 전원보호도 착하고 램오버가 가장 잘 되는 보드 중에 하나고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유니파이 ITX랑 포함해서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는 보드예요. 뭐 내장 그래픽이 없다는 거 빼고요. 내장 그래픽 전원부가 빠졌거든요. 그걸 전부 다 코어업으로 돌린 보드입니다. 어쨌든 최고의 오버클럭 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굳이 익스트림 같은 거 갈 필요 없고요. 히어로 같은 거 갈 바에 아펙스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셋 중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램은 이제 E급 가면은 뭐 그 뭐 삼성 메모리로 찔끔찔끔 램오버 3600에서 와 좋다고 쓰는 것보다 애초에 대놓고 뭐죠? 3200에 CL14 비다이 메모리 립조스 G스킬 거 가가지고 그냥 수동오버 4000, 4200, 4400 때려 바꿔 쓰세요. 그 돈 몇 푼 아끼지 말고요. 물론 뭐 예산 증가는 메모리 가격에서 거의 10만원 가까이 뻥튀가 되는데 뭐 보드 가격에서 50만원 뭐 30만원 때려 박았는데 이 10만원 더 투자 못한다는 것도 웃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투자해서 프레임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램오버 했을 때 편차가 안 벌어지는 걸 원하시고 나는 좀 이쁜 LED를 원하신다 그러면 팅그로 티포스 익스트림 가시면 됩니다. 요 놈이 사실 기본 전압이 좀 높아가지고 평균 수율은 위에 거랑 별 상관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는 일단 최소 보장 수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버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4200이 안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위에 거는 4200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가끔이긴 하지만 여튼 밑에 게 편차폭이 좁으니까 돈을 조금 더 투자하고 가셔도 괜찮다. 튜닝 효과도 있고요.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편집이나 뭐 렌더링 인코딩 하신다가 그럴 경우에는 램 용량을 이제 8기가 두 개 말고 16기가 두 개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메모리 비용도 거의 두 배로 뻥튀기 되어서 40만 원 정도 투자해야 될 겁니다. G스킬 타이던트 로열이나 아니면 RGB 쪽에 16기가 두 개 CL14 3200 메모리로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렌더링 인코딩 하시거나 편집 하시는 분들은 원컴 게임 방송 하시는 분도 램 용량 늘려주면 괜찮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3080이 이슈가 있긴 있는데 AS 좋은데 제품을 쓰시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셋 다 AS 좋은 제품이죠. 아니 아수스 CS 이노베이션 아니에요? 아 아수스가 드디어 AS 센터를 바꿉니다. AS 센터 10월 중순경부터 코이스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코이스로 변경하면 AS가 꽤나 괜찮아지거든요. 뭐 1.5티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수스 거 사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사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AS 변경 될 테니까. 터프가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 잘 나왔어요. 99만 9천원에 나온 데다가 다른 그냥 하급 제품들을 압살할 정도로 전원부 디자인이나 쿨링 디자인이 좋죠. 그래서 터프를 우선적으로 가성비도 좋고 뭐 AS도 좋고 품질도 괜찮다 싶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AS를 조금 더 중시한다, 난 진짜 AS가 너무 좋은 곳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엔테크 가셔도 됩니다. 사실 터프 구하기 어려워요. 이엔테크는 비교적 구하기 편한 편이고요. 저도 이엔테크를 위주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아직 출시는 안 되는데 로그스틱스가 추석이 끝나고 얼마 안 있으면 나올까요? 그때 여러분이 구매하시라고 넣어둔 겁니다. 저거 가지고 저한테 견적 넣으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 지금 못 구합니다. 어쨌든 로그스틱스도 정말 뛰어난 쿨링과 괜찮은 전원부 그리고 오버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K사전 벤치 한번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이 로그스틱스 오버클럭 하면 전력 소비는 꽤 큰 편이거든요. 큰 편이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여튼 요 셋 중에 하나 가시거나 그건 뭐 여기서 또 딴 거 어때요? 딴 거 어때요? 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 3080 제가 6종 비교 영상을 지금은 이제 한 5일쯤 됐겠네요. 5일 전쯤에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여러분 원하는 거 고르셔도 상관없어요. 왜? 품질이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AS는 꼭 좋은 댓글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080 크래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뭐 리콜을 한다 아니면은 뭐 그냥 AS를 한다 뭐 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AS 좋은 댓글 사면 그런 거 다 잘 처리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AS 좋은 댓글 사시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이라고 적어놓은 게 아직 가격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사실 예. 특가 비슷하게 뭐 쿠팡에 찔끔찔끔 나올 때는 99만 9천 적혀있긴 한데
청판에 물건이 풀려서 도매상한테 넘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SSD는 PM98A 아시죠? 970 EVO 플러스의 OEM이니까 가성비 좋게 쓸수 있고요. AS기간 좀 있는 거 쓰고 싶으면 널널하게 있는 거 그러면 970 EVO로 가시면 될 거예요. 웬디 물론 진짜 예상 빡빡한 거 아니면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3080쓸 때는 사실 있잖아요. 850 써야 돼요. 오버클럭을 안 해도 전력 소비량이 CPU 내가 1900K 쓰고 3080을 꽂으니까 550에서 600 정도가 나옵니다. 550에 600. 그 비래퍼 상급으로 하면요. 비래퍼 하급으로 한 대 쳐도 500 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850W를 하더라도 뭐 쿨러 좀 주렁주렁 달고 하드 달고 그러면은 그리 여유롭진 않아요. 그래서 850 정도를 그냥 권장 사용으로 집어넣고요. GM850이 지금 물량이 좀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없으면은 GS850을 대체하거나 FSP 하이드로지 프로 850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시선이 1000W짜리는 벌써 품절이 됐더라고요. 1000W짜리 굳이 산다고 할 때는 좀 큰 사건 몇 번 터졌는 그 나비 그려지는 회사 그거 좀 애매하니까 빼고 그거 빼고 여러분 좋아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NMX라든지 FSP라든지 또 뭐 있지 뭐 에버가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그런 회사 정도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00M 아니면 메시파 에스트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요 앞에 거 DLS480이나 DLX21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200M하고 DLS480하고 생각보다 품질 차이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키는 거, 이 네 개 중에서 내키는 거 아무거나 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확실히 프랙탈제 메시파이 S2 같은 경우에는 뭐죠? 20만 원 넘잖아. 강판도 두껍고 마감도 훨씬 좋아요. 포트 확장성도 좋은 편이고 상단 순행 간섭이 가끔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한데 그거 빼고는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 강력 추천할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을 제가 이거 다르게 적었는데 깜빡이고 수정을 안 했네요. 평가를 주자면은 1700을 쓰든 아니면 뭐 1900K를 쓰든 3080과 조합하면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상호 풀업에서 QHD 해상도 100에서 144 프레임을 뽑아줄 정도로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봅니다. 4K 60프레임 상업도 몇몇 게임 빼곤 돼. 이게 진짜 강력해요. 그 여기에 3090이 있긴 한데 걔하고 3080하고 10%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사실상 얘가 게이밍 머신에서는 거의 최상입니다. 무려 240 가지고 그런 조합을 짤 수가 있어요. 사실 3080 진짜 막 칭찬해주고 싶은데 곧 있으면 뭐 3080 20기가로 디톡스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적당히 칭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게이밍에서는 진짜 좋은 제품이라 생각해요. 돈 투자하면 값어치가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을 사용을 한 거예요. 1900을 사용한 건데 얘는 1850K 혹은 1900K로 CPU의 멀티 성능 향상을 꾀한 견적 원컴 방송, 렌더링, 인코딩 그리고 편집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게이밍도 옆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QHD 144나 4K 60도 가능. 비싼 만큼 제값을 하는 게이밍 작업 PC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 정도 평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돈 여유가 있다면은 여기까지 가셔도 크게 후회는 안 하고 한 4년 5년은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액수는 좀 세요.
1850K랑 X63 3080 조합하고 아펙스까지 집어넣고 팅그릭 스트림 램으로 램을 빡세게 할 거면 3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1700K로 그나마 가성비 좀 작고 KF 그 NMX360이랑 3080 시소닉 그리고 OL 집어넣고 짜면 한 240만 정도 합니다. 240 정도면 투자해볼 만하죠. 물론 공비 포함하면 245 정도까지 나오겠죠. 아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 너무 안 좋아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3700X와 3950X를 다 뭉뚱그려 넣어놨습니다. 얘는 순수 게임 용도라기보다 작업을 하고 조금 더 가성비를 잡든지 아니면은 작업에서 최상위 제품, 그러니까 CPU를 이용한 작업에서 최상위 제품을 만드는 견적이에요. AMD 견적이고요. 렌더링 인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견적입니다. 일단 3950X 얘가 최고의 렌더링 인코딩 CPU인 건 뭐 이론이 없겠죠. 근데 10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3900X는 그나마 가성비 좀 잡아서 70만원. 3700X 같은 경우는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게 좀 비쌌거든요. 근데 조금 가격이 내렸어요. 그래서 40만원 정도로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예산에 따라서 셋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죠. 쿨러 같은 경우는 X73은 이제 3950이나 3900X라고 골라놓은 거고요. X63 써도 돼요. 그리고 3700X 같은 경우는 이것을 넣기에는 좀 오버스럽거든요. 그래서 L240V2나 아니면 공랭에서 CR2000GT 정도면은 뭐 3700X는 쓸만해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터프 X570은 이제 하드를 좀 주렁주렁 달거나 M.2를 여러 개 다시는 분들, 확장성이 확실히 필요하신 분들은 저 보드를 가시면 돼요. 3700X든 뭐 3950 쓰든 3900X든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3950은 요거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딱 요 보드 쓰시면 좋아요. 뭐 요 위에 급 좋은 거 쓰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의미가 없어요. 3950이 뭐 추가 오버가 크게 잘 나는 것도 아니라서 요 위에 보드 쓰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X570 아수스께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은 그냥 기가바이트 어로스 시리즈 가셔도 됩니다. X570. B550M 박격포 와이파이는 여러분이 와이파이 필요할 때 요거 사용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뭐 게임 엣지로 가셔도 괜찮아요. B550 둘 다 좋은 제품이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3950에 강력 추천한 게 좀 애매하고 물론 전원부 쿨링이 된다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900이나 3700 가시는 분이 요거 가시면 좀 좋겠네요. 가격적으로 한 10만원 가까이 싸거든요. 마지막에 있는 3번은 B450M Pro S. 얘가 원래 터프 프로 있죠. B450 그거의 개선 버전입니다. 랜도 바꾸고 근데다가 드라이브 모스터 싹 다 바꾼 놈이에요. 실제로 이놈 같은 경우에는 3900X까지 아무 문제 없이 커버 치기 때문에 3900을 쓰고 좀 가성비 잡겠거나 아니면 3700X 쓰신 분도 요 보드 가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레인 대역폭이 저 위에 것들하고 비교하면은 반의 반절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저장장치를 많이 달 수가 없어요. SATA든 M.2든 그거 감안하시고 내가 저장장치 많이 안 따실 분들 그리고 가성비가 극한으로 짜고 싶으신 분들은 요 보드를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거예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는 작업을 안 한다 생각하고 짜는 건 아니니까 산성랜 16기가 2개 요걸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혹시나 램오버 안정적으로 3600까지 찍고 싶으신 분들은 요 지스키 트라이던트 CL16Z 네오 C 타입 28800 그러니까 3600클럭이에요 요 제품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VL에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픽카드는 용도와 예산에 따라서 1650 슈퍼와 3080까지 다양하게 고르시면 돼요. 내가 작업을 하면서 게임도 하는데 게임을 진짜 고사양 게임을 한다 그럼 3080 옆에 적혀있는 요 셋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나는 적당히 게임을 한다 그리고 다음번에 3070이나 3080으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2060 아니면 2060 슈퍼 여기 적혀있는 거 양자 택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게임 안 하는데요 작업밖에 안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러면 1650 슈퍼 가시면 돼요. 요 앞에 있는 거 기가바이트 윈드포스나 아수스 터프 게이밍 그렇게 용도에 따라 그래픽카드 선택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쭉쭉쭉 바뀌게 되겠죠. 가격은 안 적어놨어요. SSD는 이 정도 이제 예산이면은 기본적으로 200 정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PN981 대신 구축원 에버를 우선으로 올려놓긴 했어요. 올려놓긴 했는데 뭐 당연히 그냥 PN981A 가셔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양자 택일하시고요. 2번이 가성비, 1번은 정품이라서 AS견이 깁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3080 간다는 기준에서는 GM850을 집어넣는데요. 여러분 3080 안 가고 1650 슈퍼 간다 그럴 때는 그냥 그 마니 클래식 2 600이나 FSP 600 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전기세 좀 잡고 싶다 그러면은 뭐 시소닉 GM750이나 GX750 가시면 괜찮겠네요.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픽카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맞춰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옆에 거 보시면 됩니다. 옆에 어떤 그래픽카드 쓰냐에 따라서 밑에 보시다시피 파워가 바뀌거든요. 요거에 맞춰가시면 돼요. 고른 그래픽카드에 대비해서. 390S가 전력 소비는 꽤나 큰 줄 아는데 그거 크게 영향 안 가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제 많이 먹어봤자 200이에요. 인텔만큼 많이 안 먹어요. 인텔은 막 300도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먹어요. 어차피 오버도 추가 오버도 거의 안 되고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대충 그래픽카드 따라가시면 됩니다. 물론 최소가 600W입니다. 500W는 아니야. 그리고 케이스는 제가 P600S를 넣었는데 이거 현재 품절 상태고 저는 소량 구할 수 있겠는데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못 구한다 생각하시고 앞에 1200M이나 DLX1이나 아니면 S830 아니면은 DLS480 이런 거 중에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메시파이 S2나 오로지 게이밍 용도면은 1700K 쪽 견적으로 가셔라. 여기는 작은 멀티 사용용도 그리고 게이밍도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게임에서는 인텔 9000대 하고 비교했을 때 오버클럭 안에서 서로 비슷하고요. 만번대는 비교하면 좀 늘리는 편에 속해요. 한 4-5%. 그러니까 순수 게이밍은 10세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렌더링 인코딩은 똑같은 가격에 인텔보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순수 작업만 하신다면 1650 슈퍼나 1660 정도로 낮춰가지고 딱 짜시면 좋은 제품이에요. 390X 32기가 램 3080 집어넣으면 한 320만원 정도. 그리고 저렴하게 3700X에 32기가 램 1650 슈퍼 넣고 작업만 하신다 그러면 140만원 정도 견적이 짤 겁니다. 그러니까 140부터 320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AMD 견적이었어요. 요번 견적은 아무래도 평소보다 좀 짧았어요. 한 30분 짧았죠. 제가 목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주간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추석을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한 12일부터 15일 사이에 두 번째 견적을 금방 올려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텀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했습니다. 당장 급하게 추석에 여러분 주문 넣을 때 참조하시려고 짠 견적이고요. 이제 정식 월간 견적에서는 처음 여러분 보셨던 그것처럼 아주 스펙트럼 넓게 AMD 인텔 다 넣어서 짜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자막도 좀 생략할게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좀 멀쩡하게 떠드는 것 같지만 낮에도 빌빌대고 있었어요. 약 먹고 어찌됐든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뵐게요. 짧게 마무리합니다. 바이바이.